영상통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홈네트워크 전문기업 코맥스는 단일 브랜드로 세계 120개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대문 자동개폐 기능과 연동한 도우폰을 개발, 보급해 생활의 변화를 주었던 코맥스는 이후 미디어폰, 홈 오토메이션, 최첨단 홈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한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주거문화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오늘은 첨단 통신기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코맥스를 소개한다. 코맥스는 1968년에 창업해 일반 도우폰에서 비디오폰, 홈 오토메이션, 최첨단 홈 네트워크 등을 개발, 보급한 정보통신기기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가 창업했던 196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산업이 가발, 의류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하였던 시대였다. 전자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며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조업을 무척 키울 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니까 임강욱 산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용중대도 시키고 해외 진출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그 인체로 말하자면 신경망 같은 정보통신 분야가 우리나라에 크게 성장하지 않겠냐, 또 세계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 전화 교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화 교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규격, 규제 이런 걸 많이 받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국가들이 그런 규제를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같은 통신기기이면서도 그런 규제도 없고 또 수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사무실과 현장에 통신할 수 있는, 또 현장과 현장에 통신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폰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교환기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인터폰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공장 산업시설들이 계속 생기면서 군의 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업장에 전화기가 너무 비쌌기에 특정한 상대와 상호 교신이 가능한 인터폰, 인터컴이 사업에 적절한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인터폰이 뭔지 물어보는 사람만 해도 참 반갑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인터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커피도 타주고, 안 산다고 그래도 붙들고 앉아서 인터폰이 뭔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인터폰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지식을 얻고,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또 어떤 아는 집에 갔는데 인터폰이 있는 걸 모르고 불편하게 생활하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구전으로 인터폰이 있는데 이런 거 설치하면 값도 비싸지 않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인터폰을 홍보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 창립 초기인 70년대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수출 거래선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제품에 대한 진정성과 성능으로 승부를 걸어야 했다.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 직원들이 걱정들을 더 많이 했어요, 나보다. 그 불량량 어떡하냐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참 불량량하지 않게 만들자.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불량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수출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직원들이 다 같이 그런 걸